네, 이번 장마로 철원 장흥에는 8월 들어 무려 1000mm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열흘 만에 내린 셈인데요. 역에 수백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홍승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이 무려 1027mm입니다. 동송과 김화 지역은 각각 989mm 그리고 93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 북산의 누적 강수량은 751mm를 기록했고요. 향로봉 781.5 그리고 원주 신림도 526.5mm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장마 정말 물폭탄, 기록적인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비로 인해서 이재민도 많이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인해서 도내에 피해를 본 가구가 모두 201세대, 약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 중에 절반가량인 200여 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나머지 이재민 2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이나 복지회관 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연이은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쏟아지면서 11일까지 모두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다행히 대부분 귀가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부분 피해는 폭우가 쏟아진 철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철원에서만 이번 비로 이재민 300여 명이 발생했고 아직 170여 명의 주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종자도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6일에 춘천시 서면에 있는 의암댐에서 경찰정을 비롯한 선박 세척이 전복된 사고 저희가 좀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배에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2명이 현장에서 구조됐고 4명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11일 오전 6시부터 남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에 긴급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헬기와 인력 2천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 의암대 실종자 외에 또 다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도 진행 중인데요. 네. 도소방본부는 지난 5일 홍천 박내천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고 7일 설악산에서 30대 남성이, 8일 인제 내린천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늦게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하천마다 유속이 여전히 빨라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또 그 밖에 피해 현황들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토사 유출로 운행이 중단됐던 태백선 동해 제천 구간과 영동선 동해 영주 구간이 지금 1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금 토사가 유출됐던 이 선로는 대부분 복구가 됐지만 비가 이번 주에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거쳐서 운행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철원이나 춘천, 원주 등에서 산사태 모두 112건이 발생했고 지금은 모두 응급 복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집중호우로 주택 200여 세대가 침몰이 됐고요. 농경지 859만여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환산하자면 약 한 1200 개 정도 규모가 침수됐고 또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루빨리 비가 좀 그쳐야 할 텐데요. 호우특보는 일단 해제가 된 상태죠? 네, 강원도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 거의 전 지역에 내려졌던 지금 호우특보가 11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지금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머물렀던 전체 전선이 12일 북상하면서 이제 강원도엔 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13일에 다시 내려와서 중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산사태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위험 지역 출입을 좀 자제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역대급 폭우와 관련한 피해 현황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